몸 풀어야 돼. 몸을 풀고 네. 방송을 해야 돼. 몸 풀고 방송할 거야.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호핑 쿠킹 기억하십니까? 그 손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요리 만드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나고 재밌는 미니어처 요리! 많은 여러분들께서 2탄은 언제요? 2탄을 해주세요. 2탄 많이들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크레이프 야상, 타노시 케이크 야상, 데키타테 팡야상, 그리고 타코야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아 이거 아닌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호핑 쿠킹 만들어보기 2탄 첫 번째 음식 타코야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빵을 만들어요. 잘라서 이렇게 열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트레이 같은 거 들어있고 막 스푼들 들어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트레이를 다 잘라요. 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뭐냐, 타코야끼니까 문어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진짜로 냄새가 문어 냄새가 나는 그런 가루였어요. 그래서 물이랑 같이 저렇게 쉐키 잘 섞어주면은 저게 이렇게 뭉쳐져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등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틀에다가 또 이렇게 눌러 꾹꾹 누르면은 이게 뭐가 되냐, 문어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어 다리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프가 마요네즈. 그래서 물을 넣고 이렇게 비비면은 마요네즈가 돼요. 진짜로 고소한 냄새가 솔솔 올라와. 진짜로 대박이에요 이거. 다음 가루에도 역시나 물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또 쉐키 해준다. 이게 뭐냐, 타코야끼 반죽. 타코야끼 틀에다가 저렇게 놓습니다. 타코야끼 반죽 위에다가 문어를 통통통통통통 문어 다리를 떨어뜨려줘요. 자 그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딱 해서 몇 초였지? 20초였다 돌리면은 와 냄새 타코야끼야 진짜. 냄새가 진짜 타코야끼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타코야끼 소스, 그 데리야끼 비슷한 간장소스라 그러나요? 일단 타코야끼 뒤집어주고 쭉쭉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샥샥 파라차쪽 샥 딱 하면은 완.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인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타코야끼 등장! 뿅! 짜라잔! 제가 직접 만든 타코야끼! 장난감스러운 느낌인데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랑 간장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보시면은 뒤쪽에는 문어 다리가 껴있어요. 자 먹어볼게요. 여러분 타코야끼 맛이에요. 타코야끼 맛이 진짜로 이 조그만 놈에서 납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이 겉에가 진짜로 마요네즈고 요거 타코야끼 소스예요. 그리고 문어가 있는데 아 타코야끼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타코야끼는 안에는 살짝 덜 익어있는 느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안에 문어가 쫄깃쫄깃하게 씹혀주는데 요거는 그런 디테일까지는 없어요. 그런 디테일은 없지만 진짜 문어의 맛이 나고 밀가루 반죽의 느낌이고 그리고 마요네즈고 소스고 그러니까 식감이 빵 씹어먹는 느낌이에요. 조금 흐물흐물한 빵 맛이 타코야끼 맛이야. 이거 처음부터 맛있네 이거. 와 이거 진짜 무릎을 탁 친다. 와 타코야끼 훌륭했다. 두 번째도 정말 기대가 되는 음식입니다. 이거 만들 때 신기했어요. 따란 크레이프 야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크레이프 야상입니다. 요것도 네, 똑같아요 퍼핑쿠킹. 근데 저기 비닐이 있는데 저게 비닐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쓰이는 겁니다. 자 역시나 트레이 다 잘라주고 물을 때려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게 무슨 가루냐, 크레페라 그러나요? 이렇게 피자 판같이 도우같이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저기 동그란 데다가 붓고선 저게 이제 캠퍼스 같은 콤파스인가?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동글동글 돌리면은 점점 펴져. 이야 이 디테일 보소 이거. 이것도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이게 가루가 빳빳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저걸 떼내면은 크레페인가 또띠아인가 아무튼 그런 게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든 게 세 개. 이거는 어떤 가루냐, 저게 여러분 바나나 향이 나는 가루예요. 저렇게 뭉치면은 진짜로 바나나 같아요. 냄새도 바나나고 크레이프에 그 바나나랑 막 딸기랑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이제 딸기가 될 겁니다. 채우면은 아 딸기, 아 스트로베리. 역시나 가루를 뿌리는데 이게 어떤 가루냐? 바닐라 향이 나는 그런 꾸덕꾸덕한 좀 크림 느낌이 나는 가루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닐 안에다 놓고 저렇게 짤주머니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초코 시럽 만들기. 가루로 다 만들어요. 쉐키 하면은 이게 진짜 초콜릿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 대박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저것도 짤주머니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림을 뿌려주고 바나나 올려주고 딸기 올려주고 과일 이제 파르페 같은 걸 파르페인가? 아무튼 과일 저거 뭐야? 있잖아요, 그거. 예, 네, 그거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제가 바나나로만 만들 줄 알았는데 아니네. 딸기로 만들었어요, 딸기. 그 다음에 아 저거 딱 씌워주고 포장지까지. 그 다음에 초코 뿌려주고 초콜릿 가루 또 뿌려주고. 아 이거 얼마나 디테일함입니까 이거. 자, 이번에 바나나로만 만들었어요. 초콜릿 또 쫙쫙 뿌려주고. 자, 이렇게 크레페 따란. 와우, 와 진짜 괜찮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만들 때는 아 진짜 요번 거는 망쳤다, 모양이 너무 안 이쁘다 했는데 또 영상으로 보니까 나름 괜찮아 보이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크레이프 야상 포핀 쿠키. 크레이프 반죽처럼 이렇게 밀가루로 돼 있고, 그리고 안에 요거 보면은 바나나에다 초코 뿌려놓고.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거 왜 이렇게 다 맛있어. 식감 자체가 그 과일 특유의 식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좀 백설기의 식감? 식감은 살짝 후지, 식감은 살짝 핫하치지만 크레이프의 맛을 재현을 해놨다. 아니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 자, 이번에는 딸기 많이 올려놓은 거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먹고 나중에 한번 배고플 때 진짜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자, 요번에는 이건 바나나랑 딸기랑 섞인 거예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생각나서 다시 한번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다. 자, 다음 음식 테키타테 팡야상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좀 베이커리로 한번 놀러가 봅시다. 네, 트레이를 이렇게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줍니다. 역시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저게 이제 딸기를 만들 거예요. 이제 가루를 부어서 쉐킷 하면은 저게 옆에 틀이 조그맣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저런 게 다 딸기입니다, 딸기. 자, 이제 빵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 곤지, 잼. 어떤 빵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그렇게 크기를 대략적으로 맞춰줍니다. 이건 꽃 모양이고, 다음 게 곰돌이 모양인데, 저게 다 틀이에요. 그래가지고 누르면은 그 모양으로 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메론빵 믹스예요. 저것도 섞으면은 색깔이 와사비같이 생겨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비닐에다 대고 동그랗게 펴줘요. 쫙쫙 펼쳐줘요. 그 다음에 씌워줍니다. 자, 씌워준 다음에 디테일을 지금부터 살릴 겁니다. 요거 뭐야,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딱 눌러주고 같이 내주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빵이에요. 빵야상. 다음에는 이제 또 물을 넣어주고, 저게 이제 뭐냐면은 슈크림. 진짜로 슈크림 향이 나요. 그래서 눈코입을 그려줄 거예요. 곰탱이에게 눈코입을 부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슈크림을 또 꽃빵 위에다가 올려주고, 이제 딸기를 그 위에다가 데코로 장식 쫙 해주고 오렌지 맛 쏟아. 이거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굽는 순간 소리. 자, 소리 들어갑니다. 소리 오죠? 자, 이렇게 빵 3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빵 사왔습니다. 빵 먹어보겠습니다. 빵 한번 살짝 먹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색깔은 화타 그런 색깔이긴 한데, 오렌지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발포 비타민 있죠? 네, 발포 비타민 집어넣은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어설픈 오렌지 맛 오란시 느낌. 하나 둘 셋! 짜잔! 신기하시죠? 자, 요번에는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곰돌이부터 한번 잡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맛해. 진짜 빵이에요. 빵인데 살짝 좀 푸석푸석한 빵이긴 한데 맛있어. 자, 요번에는 딸기 이렇게 심어놓은 슈크림 꽃빵. 야, 요거는 100% 맛있다. 아까의 맛에다가 딸기 향이 추가가 됐어요. 맛있어! 그럼 대망의 마지막 녀석, 메론빵.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겁을 주셨던 바로 그 녀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론 맛은 뭔가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미적지근한 온도에 메론 맛이 들어오니까 달달하긴 한데 아깝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 메론, 이거 그렇게 맛이 많이 없진 않은데 그냥 애매한 레벨. 애매. 오늘의 마지막 포핀 쿠키 타노시 케이크 야상. 자르면은 비닐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렇게 여러가지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요 녀석도 트레이를 잘라주고 비닐을 잘라줍니다. 가루를 긋는데 요게 뭐냐면요, 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닐라 맛, 하나는 딸기 맛. 그래서 저 비닐에다가 반은 딸기, 그리고 반은 바닐라. 그래서 저거는 짤주머니입니다, 짤주머니. 저거를 아이스크림 콘에다가 저렇게 돌려줍니다. 아, 이거 어려워. 네, 맞아요. 어려워요. 하면서 진짜 어려웠어. 아이스크림을 쌓아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엔 흰색하고 분홍색이 섞였어요. 그리고 요게 아마 케이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웨하스 위에다가 저렇게 또 크림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 저거 초콜릿 가루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이쁘다. 이것도 만들었을 때는 내가 생각보다 아직 별로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딴따단딴. 모양만 다 다르지 맛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과자 위에다가 이거 크림 올려놓은 건데 자, 어떤 맛이 날지 조금 예상이 가는 좀 조합입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맛있으면 장땡이죠. 자, 먹어볼게요. 똑같은 맛일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똑같은 맛일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아, 내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딸기 크림 맛인데 딸기 양맛 크림 맛 뭔 소?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예, 네, 그 맛.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아, 여러분 보세요. 만지면 보일 거예요. 예, 네, 손으로 집어지는 이게 무슨 크림이야? 손으로 이렇게 집어지는데 이렇게 말려요. 예, 네. 냄새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면? 근데 녹는 게 아니고 씹혀요, 크림이. 별로 맛 없어요. 아이고,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 혹은 이런 미니어처 요리 만들기 3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 지난 편에 제가 댓글을 싹 모니터를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요 녀석입니다. 도너츠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야 된다. 왜 안 데워 먹고 그냥 먹냐. 그러니까 당연히 맛없지 이 바보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요거 보세요. 전자레인지 마크 어딨죠? 없습니다. 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전자레인지 마크 요거 있죠 또? 여기 전자레인지 마크 있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전자레인지 마크 여기 구석탱이에 또 요거 보시면 또 있죠? 근데 여러분 없어. 아,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거 아니라니까. 참,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해보자고. 숟가락 아까 내팽개쳐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숟가락 어떤 내팽개쳤지? 떨어졌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아, 또 지금 이거 빨대로 섞었다고. 아, 그 생각을 내가 못했다. 이런 바보. 숟가락 어딨어? 빨리 찾아. 숟가락 어딨어? 빨리 찾아. 비닐 밑에 있는 거 같... 자, 전자레인지 있어. 자, 그 다음에 15초만 일단 돌려볼게요. 땡! 돌렸는데 쪼그라들었어. 근데 또 몰라요, 데워먹으면 맛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맛이 있으면 그냥 나 바보 할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먹는 거보단 따뜻하게 먹는 게 요만큼 맛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결론은 내가 바보!